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울 때 얻는 친구, 좋은 걸. 사람이 살다 보면 참으로 어려울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좋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하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내가 어려울 땐 좋을 때 만나던 친구는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진정한 우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최선의 정성을 다하여 마치 나의 일처럼 돌봐주는 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정입니다. 요즘 모두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는 나보다 못한 정말 끼니를 간신히 여갈 정도로 소리 없이 울고 있는 불행한 사람이 많습니다. 나이 든 나에게도 사업에 실패하고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엊그제 그 친구가 사는 단칸방을 찾아가 친구와 작은 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빈병이나 헌신문지 있으면 달라고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친구는 잠깐 계세요 하더니 몇 개 남은 라면을 몽땅 비닐 속에 싸서 이거 빈병이에요 하면서 할머니에게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꽁꽁 얼은 할머니의 얼굴에서 글썽 있는 감사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하고 리어카를 끌고 어디론가 바쁘게 가시는 허리 굽은 그 할머니의 뒷모습. 당장 자기도 먹을 게 없으면서 자기보다 더 불행한 일을 돕는 친구의 마음. 몇 끼를 굶어도 배부를 것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이 사람아, 다 주워버리면 친구는 어쩌려고? 별것도 아닌데 뭘. 난 할머니보다 젊으니까 몇 끼 굶어도 돼. 그리고 친구가 내 옆에 있지 않나? 안 먹어도 든든해. 한때 넉넉했던 시절, 그렇게 아끼지 않고 베풀던 친구. 어쩌다 이 친구가 이리 되었는지 나도 넉넉지 못해 이 고운 친구에게 큰 도움을 주진 못합니다. 그러나 친구의 낮은 삶을 보며 부끄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네 세상 애써 감추려는 아픔보다 어루만져야 할 부끄러움이 훨씬 많습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서 따뜻이 어루만져주는 친구가 되어주세요. 나의 작은 정성이 그에게 큰 희망이 되고 나의 작은 위로가 그의 불행을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남을 도울 때는 기쁜 마음으로 다가가세요. 두 배로 옮겨오는 행복을 느끼실 겁니다. 평소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나는 불행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 불안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친구 하나 곁에 두고 살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어려울 때 찾아가 손잡아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비로소 진정한 친구를 얻게 됩니다. 시원함이 그리운 계절입니다. 무더워진 날씨, 주위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Thank you.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